저는 오늘 기존의 흙에 산나초랑 질석을 추가시켜 주려고 합니다. 산나초는 영양 성분 때문에 넣어주고요. 질석은 뿌리 내림의 조화라고 같이 넣어줍니다. 저는 흙을 재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씁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마구마구 비벼주세요. 이 비빌 때 먼지가 좀 나니까 물을 스프레이를 조금씩 해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나초랑 질석 말고도 흠탕이랑 굼벵이 분변토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마사랑 배양토 들어있고요. 근데 붐뱅이 분변토는 옥상에서 키울 때 썼는데 이제 집안에서 키울 거니까 그건 그만 넣으려고요. 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다가 얼굴이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흙의 영양가가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새 흙으로 바꿔주고요. 화분도 바꿔주려고요. 분갈이 한 지는 1년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새 포트인가 내 포트 심은 거예요. 처음에 다육이를 너무 마구잡이로 사가지고 똑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심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부치기 한다고 얼굴이 작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흙에 영양가가 없어서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물을 자주 안 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옥상에서 키웠는데 그때 보니까 누다가 화상을 엄청 잘 입더라고요. 무조건 햇빛 많이 보면 좋은 줄 알고 다 햇빛에 내놨더니 누다도 화상 있고 방울 봉남금은 입장을 하나씩 떨어뜨리더니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뿌리는 튼튼하게 좋죠. 누다는 너무 입장이 잘 떨어져요. 조금만 만지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요. 이 흙은 이제 버려야 되겠어요. 재사용하지 않고.
아, 마산은 써야죠. 마산은 털어서 밑에 배수층으로 쓰고요. 사실 핀셋으로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막 털어내는데 영상이라서 제가 핀셋으로 살살 하고 있어요. 화상 입은 거 보이시죠? 하, 결국 제 스타일대로 손으로 탑니다. 하하하. 손으로 하는 게 빨라요, 핀셋으로 하는 것보다. 초보 때는 하엽 하나 붙어 있으면은 그거를 못 빼갖고 일일이 뗐는데 이제 한 3년차 돼가니까 하엽 정리 조금 게을러지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이 화분 신상이에요, 신상. 동국토기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데려왔어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크고 좋아요. 근데 가격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인지. 국산 화분인데 엄청 저렴했어요. 7,000원인가 8,000원인가 9,000원, 거의 10,000원 안 남았어요. 일단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한 5포트 되는 것 같다, 그죠?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이제 심어 볼게요. 잔뿌리는 그냥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새로 받으면 되니까요. 신기 편하게 다 잘라요, 그냥. 다육이 위주가 아닌 저 위주의 방식입니다. 아, 저도 뺑뺑이 하나 살까요? 생각 중이에요. 다른 분들 보니까 분갈이 할때다 뺑뺑이 올려가지고 뺑글뺑글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수동으로 제가 돌리잖아요. 아, 하나 떨어졌어요. 군생을 자연군생 이런 거 비싸게 사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개 사서 합식하는 게더 괜찮은 거 아닐까요? 심어 놓으면 뭐 군생인지 합식인지 알수 없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냥. 와, 꽉 찹니다, 꽉 차. 이건 하나만 콩분에 심어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그러나 협소한 관계로 같이 심어줄게요.
근데 역시 사람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옷이 낡은가 봐요. 화분을 바꾸니까 훨씬 더 이쁘네요. 아, 처음에 그 화분은 화분이 아니고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제가 구멍 뚫어서 화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릇으로도 잘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릇만 보면, 안 쓰는 그릇만 보면 다 뚫었어요, 구멍. 그래서 저는 밥그릇 화분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막 통통 치니까 괜히 뭐 전문가 같아, 그죠? 뿌리가 잘 내리게 흔들리지 않게 꼭꼭 물려줍니다. 마트는 마감 토너는 따로 쓰지 않아요. 그냥 뭐 어차피 마사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위에다 같이 뿌려요. 마감토 따로 쓰고 배수층 따로 쓰고 그러니까 마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마사값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감토 안 써요. 했습니다. 끝났어요. 뽁뽁이로 먼지 털어주고요. 세수 한번 시켜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저는 예뻐요.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쁘네요.